안녕하십니까. 워드 프로세서 필기 빈출 암기 노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출. 자주 출제되는 워드 프로세서 기능과 문제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고 꼭 합격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입니다. 첫 번째,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꼼꼼하게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워드 프로세서라는 것 자체는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서를 빠르게 작성할 수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런 거 이용해서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 신속성입니다. 그리고 정확성입니다. 맞춤법 검사라든지 빠른 교정 기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서의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송성이죠. 자,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메일이라든지 모바일, 팩시밀리,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서요, 전송도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공유하기도 쉽습니다. 자, 다음은 저장성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워드 프로세스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장 형식이 HWP나 DOCX, RTF, PDF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해서 보조 기억 장치에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서 작성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편집해 주는 포토샵이나 동영상 이러한 특수한 형식으로는 저장을 할 수가 없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서들은 프린터나 파일로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 작성이나 관리를 유지 보수하기가 쉽습니다. 보안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암호를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열어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서 보안에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그걸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뭐다그 상시 시험이기 때문에 직접 펜으로 동그라미를 칠 수는 없지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쳐서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워드 프로세서의 특징이니까 일단 작업에 쓰는 시간과 노력 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번,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문서는 쉽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문서 보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가 들어가 있으면 물론 다른 사람이 변경할 수 없겠지만 암호가 없을 시에는 누구나 열어서 컴퓨터를 쓸수 있으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유지 관리 쉽죠? 그다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OLE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유니코드의 특징입니다. 유니코드를 KS1005-1코드다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한글을 쓸때 사용해주는 이제 그 글자의 종류입니다. 완성형이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KS1001코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서 만든, 조합해서 만든 조합형 코드.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KS1001 해서 뒤에 이제 만든 연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코드가 유니코드인데 이 유니코드에 대한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글 완성형 같은 경우는요. 글자마다 코드 값이 완전히 부여한 그런
한글 코드가 되겠고요. 이건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았고, 이것은 유니코드 자체는요, 완성형 코드에다가 조합형 코드를 반영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표준 코드로 사용하고 있고요. 정보 처리라든지 교환용에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완성형 한글이 11,172자하고 한글 자모 240자를 사용을 해서 유니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그런 소프트웨어에 한글화가 쉬워요. 이 유니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한글을 모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요 단어 많이 나오는데요. 한글, 한자, 영문, 공백 이런 모든 문자가 2바이트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다 2바이트라서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유니코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1번에 보면 KS1005-1 유니코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용도는 국제 표준 코드, 정보 처리나 정보 교환용에 다쓸수 있다고 했고 이제 현대 한글의 대부분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현대 한글은 한글은 11,172자고 한글 자모는 240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자가 2바이트로 표현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유니코드와 관련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엔 옳은 것입니다. 영문과 공백은 1바이트, 한글과 한자는 2바이트 아닙니다. 모두 다 2바이트입니다. 필승 한칸 띄고 KOREA라는 말을 입력할 경우는 최소 16바이트 기억 공간이 필요하다. 자, 글자 수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근데 여기 공백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공백도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2바이트 차지합니다. 그래서 28에 16, 16바이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한자 입력 방법입니다. 자, 한자는요, 그 문서 전체나 일부분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등록된 한자로 변환합니다. 많이 들어있는 그런 문서의 일부분, 모두 또 전체에 대해서 한글 변환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한자 사전에 없다라고 할 때는요, 직접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한자를 변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자를 읽을 줄 안다. 이거를 한자의 음을 아는 경우고 있고요. 음을 모른다. 읽을 줄도 모른다는 얘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아는 경우에는 직접 제가 만약에 국어다 했을 때 국자를 쓰고, 그 다음에 한자키 이런 거 이용해주면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국어, 이건 단어죠. 단어 변환이 가능하고요. 문장 자동 변환, 블록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는 경우에는 그렇게 원하는 한자를 찾아서 변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게 한자를 읽을 줄 모른다라고 해주면, 이게 부수,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김이다라고 했을 땐 이게 부수가 몇 글자인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걸 부수라고 하죠. 여덟 개라고 알고 있을 때 그렇게 부수를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외자 입력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코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을 이용해서 미리 그렇게 약속된 코드 값을 이용해서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투 스트로크 변환이라고 해서요. 한글 두 개의 글자를 이용해서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자를 입력하려고 할때 음을 알고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변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음절이나 단어나 문장 같은 경우는 알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외자 같은 경우는 어떤 코드 테이블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를 경우
한자를 읽을 줄 모를 경우, 그럴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한자는 키보드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자 목록이나 한자 사전에서 해당 한자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맞죠? 이제 한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은 한자키 이런 거 있죠? 그거 눌러서 목록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한자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없으면 직접 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자의 음을 아는 경우, 부수, 총액수, 외자, 그다음에 투스트로크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를 경우죠. 모를 경우, 한자의 음을 모를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한자의 음을 모를 경우가 아니고 이거는 알 경우죠. 알 경우 한자나 이런 단어 변환, 자동 변환 이런 게 이용해 주면 되겠고요. 한자가 많이 들어있는 문서의 일부분은 블럭 지정하여 모두 한글로 바꿀 수 있지만 문서 전체는 바꿀 수 없다. 문서 전체도 가능합니다. 4번, 문서 저장 기능. 작성한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하드디스크와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저장할 때 대화 상자에서 새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파일을 저장하면서 불필요한 거 삭제도 가능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형식 이런 거 변경할 수가 있고요. 암호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현재 파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문서 파일 저장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암호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새 폴더 만들 수가 있고요. 기존 문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기존 파일은 삭제된다. 아닙니다. 삭제되지 않고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위치라든지 이름, 형식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문서 저장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현재 작업 중인 보조 기억 장치의 내용을 주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거다. 아닙니다. 주기억 장치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제 보조 기억 장치로 저장을 하는 기능이 저장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대화 상자에서 새 폴더를 만들 수 있지만 파일은 삭제할 수 없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할때 암호를 지정하거나 백업 파일이 만들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옳은 것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거 체크가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틀렸어요. 문서의 일부분만을 블럭으로 지정한 후에 따로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블럭 지정을 해서요. 전체가 아니어도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일부분만도 저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찾기. 찾기를 다른 말로 검색이라고 합니다. 자, 문서에서 원하는 글자나 문자를 찾아서 커서를 옮겨주는 기능입니다. 블록을 지정을 해서 일부분만 검색할 수도 있고요. 전체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 모양, 서체나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문단 모양은 정렬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일, 서식. 예를 들어서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게 스타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와일드카드, 그래서 특정 문자, 무엇으로 시작하는 문자, 어떤 문자가 포함된 거, 그런 것들을 검색해 줄 수가 있겠고요. 아무개 문자, 띄어쓰기, 무시, 대소문자, 구별, 찾을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뭐 아래로 되어 있으면 위로나 문서 전체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찾기를 한 다음에는 문서 크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찾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여기 그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한다라는 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와일드카드라든지 아무개 문자 이런 것들은 다,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변경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찾기 한 다음에는 문서 크기가 변함이 없다. 요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특정 내용을 검색하기 위한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교정부호나 메모의 내용을 지정해서 검색할 수 있다. 교정부호는 이런 식으로 글자를 수정하는 기호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문서에 대해서 어떤 부가 설명을 해주는 메모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와일드카드. 예를 들어서, 뭐, 국, 별. 그러면 국으로 시작하는 문자. 그 다음에 국, 물음표. 근데 딱두 글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 정해서 할 수가 있겠고요. 글자 모양이라든지 문단 모양, 스타일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찾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아, 대소문자 구별해서 찾을 수 없다, 있습니다. 찾기 기능을 이용할 때는 언제나 현재 커서의 아래쪽만 된다. 아니, 아래쪽도 되고, 위쪽도 되고, 문서 전체에서 또 되고, 가능하죠. 그다음에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찾을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띄어쓰기 무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찾을 내용과 글꼴을 이용해서 찾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은 바꾸기. 다른 말로 치환이다라고 합니다. 자, 문서에서 원하는 글자나 문자를 찾아서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럭을 지정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바꾸게 할 수가 있겠고요. 문서 내에서 특정 문자를 찾아서 크기나 서체, 속성 바꿀 수 있고요. 그림이나 도형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바꾸게 한 다음에는요, 문서의 분량이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뭐 A를 A로 변환한다. 그러면은 글자 수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A를 만약에 F로 변경한다라고 했을 땐 글자 수가 변경이 되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럭을 지정한 영역에서도 찾기가 가능하고요. 커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찾을 방향을 위나 아래 전체에 대해서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놓으면 찾기나 바꾸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치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치환 후에는 문서의 분량이 변할 수 없다. 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 작게 변할 수도 있고, 적게 변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에서 찾기와 바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블록을 지정해서 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요.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스타일, 글자 모양이나 문단 모양을 이용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했을 때 찾기나 바꾸기 가능하고요. 찾기 기능을 수행하면 문서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찾기 자체는 문서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맞춤법 검사입니다. 자, 여기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맞춤법. 작성된 문서와 워드 프로세서에서 내장된 사전, 이걸 비교해서 틀린 단어, 띄어쓰기라든지, 다른 잘못 쓴 단어 같은 경우는 자동이나 수동으로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법, 표준말, 띄어쓰기, 대소문자 검사, 기호나 숫자에 대해서 알맞은 토시를 검사를 합니다. 만약에 사전에 없다, 그럴 경우는 사용자가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수식, 이렇게 뭐 수학식 같은 거 있어요. 뭐 루트, a의 제곱,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수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글자는 맞춤법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학식, H2O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개체입니다. 그런 경우는 오류를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주 틀리는 단어는 자동으로 수정되도록 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띄어쓰기 우리가 잘못하면 자동으로 수정이 되도록 할 수가 있겠고요.
문서 전체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 검사하고요. 문법적인 오류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에서 맞춤법 검사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한글과 영문뿐만 아니라 수식도 고칠 수가 있다. 한글이나 영문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수식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2번, 맞춤법 검사, 스펠링 체크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자, 수식과 화학식에 대한 맞춤법 검사할 수 있다. 없죠. 자주 틀리는 단어는 자동으로 수정되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의 특정 부분만 검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습니다. 문법적 오류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쇄 기능입니다. 작성된 문서를 전부 또는 블럭을 지정해서 프린터 등으로 인쇄합니다.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인쇄하기 전에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는 기능이니까 여기서는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 범위라든지 뭐 1쪽에서 3쪽 이런 범위가 있어요. 몇부 인쇄할 것인지, 인쇄 방식, 기본 인쇄이냐, 나눠찍기냐, 모아찍기냐, 끊어찍기냐, 그다음에 역순으로 인쇄할 것이냐, 절약 인쇄할 것이냐 이런 방식도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한 부씩 찍기를 하게 되면 1, 2, 3 순서대로 인쇄가 되고요. 여러 장 인쇄할 때는 인쇄 매수만큼 1페이지 다 인쇄하고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순서대로 인쇄가 됩니다. 해상도를 높게 하면요. 출력 시간은 길어져요. 대신 선명하게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메일이라든지 팩시밀리를 통해서 이제 그 팩스 인쇄를 통해서 팩시밀리 없어도 작업한 문서를 상대방의 팩스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로 인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용지로 인쇄하는 게 아니고요. 확장자가 PRN 형식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3번이 틀렸는데요. 문서의 1에서 3페이지를 여러 장 인쇄할 때한 부씩 찍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1, 2, 3 순서대로 여러 장이 인쇄된다 그랬는데요. 예, 이 순서대로가 아니고 한 부씩 찍기가 아니란 얘기는 이제 여러 부 찍기란 뜻이죠. 그러면 1페이지 다 인쇄되고 그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20장을 찍겠다라고 한다면 1페이지 20장, 그 다음에 2페이지 20장, 3페이지 20장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자,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인쇄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4번 파일로 인쇄하면 확장자가 HWP 또는 DOC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할 때는 한글과 같은 워드 프로세서다 하면 HWP고요. MS 워드와 같은 워드 프로세서일 땐 DOC 또는 DOCX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고요. 파일로 인쇄할 때는 PRN이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자,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 용어입니다. 이 용어 부분은 아주 많이 출제되는데요. 모든 걸다 여기다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중에 이제 문제와 관련된 요 용어만 표시를 했습니다. 워드랩이라고 하면은요. 줄 끝에 영어 단어가 다음 줄까지 이어질 경우 월드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요. WORD라는 단어인데 WOR까지 들어가고 LD가 이렇게 다음 줄로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럴 경우 이 단어가 잘리면 의미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자르지 않고 다음 줄로 이렇게 같이 넘기는 기능을 워드랩이다라고 합니다. 그 영문균등이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워드랩이 되면 이런 단어가 넘어갔으니까 공간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약간의 여백이 생길 텐데 그럴 때그 공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를 이제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가지런하게끔 만들어주는 걸 영문균등이다라고 합니다. 그 디폴트는요, 우리가 인쇄하기 전에 또는 미리 보기 하기 전에 작업하기 전에 보면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값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글꼴이 바탕체다,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다, 이렇게 미리 설정되어 있는 값, 그 자체를 디폴트다라고 합니다. 옵션은요, 우리가 메뉴나 기능을 수행할 때 이제 제시되는 선택 항목이에요.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인 같은 경우는 우리 책 뒤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용어, 뭐 A는 몇 페이지에 있고, 1페이지, B는 뭐 2페이지에 있고. 이렇게 그 문서의 내용을 찾기 쉽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목록입니다. 인덱스라고 해요. 마진은요, 문서 작성할 때 페이지에 상하 좌우에 드는 공백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A4 용지가 있으면 위에 여백, 왼쪽 여백, 아래 여백, 오른쪽 여백 있습니다. 그런 걸 마진을 준다라고 하죠. 여기 캡션은 표가 있을 경우에 표의 제목을 적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워드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영문 균등은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문서의 왼쪽 끝만 맞추는 기능이다 그랬는데, 왼쪽 끝만 맞추는 게 아니고요. 양쪽, 이렇게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 워드랩으로. 그럴 경우에 양쪽 끝을 가지런하게 해주는 걸 영문 균등이다라고 합니다. 자,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옵션 마진 맞고요. 캡션 센터링이다라는 것은 중심을 비우고 문서의 내용을 정렬한다는데, 중심, 문서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정렬하는 기능을 센터링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매크로입니다. 자, 매크로라는 것은요, 반복되는 글자 또는 서식 이런 것들을 여러 곳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스크립트 매크로라는 것은요, 어떤 키보드나 마우스 동작, 이것들을 특정한 키에다가 기록해 놨다가 그 키를 눌러서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사용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어떤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별도로 저장했다가 편집해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크로가요, 키 매크로가 있고 스크립트 매크로가 있는데, 키 매크로 같은 경우는 키보드의 동작만 기억을 하고요. 스크립트 매크로 같은 경우는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까지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 마우스 동작을 포함한 사용자의 모든 동작을 기억하는 것을 키 매크로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키는 이제 키보드의 동작을 기억하는 거고요. 마우스 동작까지 기억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스크립트 매크로다라고 합니다. 자,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매크로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주 사용하는 어휘나 도형 등을 약어로 등록을 해서 필요할 때 약어를 호출해서 사용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A를 쓰면 F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용구라고 하죠. 상용구라고 하고요. 매크로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키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뭐 키보드라든지 이런 마우스 동작을 뭐 컨트롤 A 이렇게 눌러주면 동작해 주는 걸 매크로라고 하죠. 자, 다음은 금칙 처리. 문서에서 행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올수 없는 문자나 기호입니다. 행두, 행의 시작, 첫 번째에 올수 없는 글자이고요. 마지막에 올수 없는 글자를 행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음표로 시작을 해주고 뭐 나는 이러면 의미가 손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첫 번째 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괄호가 마지막에 이렇게 여는 괄호가 있으면 안 되겠죠. 뭐 닫는 괄호가 있으면 이제 괜찮을 텐데, 마지막에 여는 괄호. 그러면은 그 다음 줄로 이제 이어질 텐데, 이런 것들도 행말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일단 금칙처리가 무엇인지 정의를 기억해 주고요, 행두, 행말에 올수 없는 문자가 무엇인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금칙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칙 처리가 무엇인가 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특정한 기호가 행의 마지막이나 행의 처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 정의죠. 뭐, 입력되는 단어가 길어서 동일한 줄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다음 줄로 넘겨라. 이런 것들은 워드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스에서 행말, 행의 끝에죠. 행의 끝에 올수 없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을 했습니다. 자, 3번인데요. 우리가 뭐 태그, 해시태그 달 때, 샵,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샵만 써주고 그 다음으로 넘기면 안 되겠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500, 500달러 할 때, 그리고 500을 뒤에다 쓰면 이상하잖아요. 전화기호, 마찬가지죠. 전화기호를 쓰고 나서 여기다가 010,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행말에 올수 없는 금칙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매일 머지입니다. 머지라는 것 자체는요, 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내용이 같은 형식의 문서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들어있는 건 서식 파일, 폼 레터라고 하고요. 자료가 있는 부분은 데이터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결합해서 하나의 문서로 만드는 걸 메일 머지다라고 합니다. 초청장이나 안내장, 청첩장 이런 거 만들 때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청첩장 같은 거 만들 때 to 해갖고 아무개. 근데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언제, 뭐 어디서 결혼한다 이런 거할때 여기 다른 내용 요것을 데이터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본문 파일하고 두 개를 결합해 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문서를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파일을 내용문 파일 또는 서식 파일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파일은 종류가 윈도우에 있는 주소록, 아웃룩 주소록, 한글 파일, 엑셀 파일, DBF, 이건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파일에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에서 메일 머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메일 머지에 쓸수 있는 서식 파일에는 윈도우의 주소록과 아웃룩 주소록, 한글 파일, 엑셀 파일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들은요, 서식 파일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건 데이터 파일입니다. 종류를 보면 맞지만, 서식 파일은 본문이 들어있는 걸 서식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번. 다음 중 메일 머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데이터 파일은 꼭 엑셀이나 엑세스 파일. 엑세스 파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고요. 꼭 이것만 한다. 이런 건 거의 이제 답인데요. 한글 파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주소록 파일.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 파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의 특징입니다. 전자출판이라고 한다면, 컴퓨터라든지 인쇄 품질이 좋은 그런 프린터 장비를 통해서, 기획에서부터 도서 제작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전자출판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쓸 수가 있고, 위즈웍, 보여주는 그대로가 이제 작업이 돼서 인쇄까지가 가능한 걸 위즈웍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양한 글꼴이라든지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문자뿐만 아니라 소리, 그림,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어떤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와 제공자 간에 상호 양방향,
로 대화가 가능하겠고요. 하드디스크나 이런 CD롬 등을 이용해서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고요. 대신 이거는 그 매체가 일부분이 손상이 되면은요, 다른 자료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출판의 종류에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형, 패키지형, 컴퓨터 통신형,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자출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전자매체의 일부가 손상되어도 전체 자료를 볼수 있다. 아니죠. 이거는 저장 매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CD롬이 깨졌다, 읽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럼 전체 못 봅니다. 전자출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양한 글꼴을 지원을 해줘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이제 컴퓨터니까 디지털, 0과 1로 표시되는 디지털 방식으로 문자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 용어입니다. 자, 이것도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 그것만 몇 가지 묶어봤습니다. 커닝, 자가 아니라 그러죠. 글자와 글자 사이의 어떤 미세 조정입니다. 이걸 커닝, 자간의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디더링, 그러면은 제한된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상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디더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크, 이미지 변형 작업, 입출력 파일 포맷, 채도, 조명도, 명암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초크한다라고 하고요. 오버프린트, 프린트인데 중복으로 인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으로 이렇게 회사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해서 인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3차원 그래픽 작업을 할때 입체감이나 사실감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을 렌더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필터링, 그러면 작성된 그림을 필터, 걸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리터칭, 이제 뭐 기존의 그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새롭게 변형해서 수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용어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능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떤 기능이 무엇이다라는 걸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닝은 자간, 글자와 글자 간의 미세한 조정, 자간을 조정을 해서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기 위한 걸 커닝이라고 하죠.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전자출판 기능. 2차원 이미지에서 광원이라든지 빛이죠. 위치, 색상,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사실감 있게. 2차원은 이제 평면이라면 3차원은 이제 Z축까지가 있죠. 3차원적인 어떤 입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렌더링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정부호인데요. 교정부호는 이제 어떤 기호가 무슨 의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호가 문서의 분량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줄 경우는 증가가 되는지, 감소가 되는지, 관계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미가 또 반대가 되는지, 그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줄삽입, 살 띄우기, 줄 바꾸기, 들여쓰기, 삽입, 수정, 이런 것들은 문서의 분량이 증가가 되고요. 삭제, 줄넣기, 이어붙이니까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내어쓰기, 이렇게 땡겨오는 거니까 감소가 될 거예요. 얘랑 얘랑은 반대입니다. 수정, 수정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단어가 길 경우 줄일 수도 있고 작을 경우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분량과 관계없는 건딱두 개예요. A하고 B하고 바꿔라. 이럴 경우에 이렇게 했을 때 글자 수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요거를 수정했는데 원래대로 돌아라고 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거는요, 사이 띄우기, 붙이기, 삽입 삭제, 들여쓰기, 내어쓰기, 끌어올리기, 내리기. 이렇게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쓰기, 내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끌어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줄 바꾸기, 읽기, 이런 것들은 상반되는 교정부호가 됩니다. 이 교정부호에 대한 문제는 항상 두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정부호에 대한 그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1과목에선 두 문제는 확실히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음 중 문서를 작성할 때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교정부호의 쌍으로 옳지 않은 것, 반대죠. 자, 요거는 사이 띄우기, 붙이기. 이거는 삽입하기, 삭제하기. 돼지꼬리는 삭제예요. 그 다음에 줄 바꾸기, 줄 잇기. 다 상반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수정이죠, 수정. 요거는, 들여쓰기입니다. 얘랑 얘랑은 반대되는 기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정부호를 이렇게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와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부호를 쓸 때는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수정한다, 정확하게 집어줘야 돼요. 이거를 나는 한 달을 합니다. 이렇게 교정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겠고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가지런하게 해야 되겠고요. 이 표기하는 색깔, 원고 색하고 반드시 다르게 눈에 띄는 색. 제가 지금 검정 글씨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색으로 하면 기호나 문자가 표시가 잘안 되겠죠.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교정할 부호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부득이 겹칠 경우는 각도를 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수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들여쓰기를 한다라고 했을 땐, 이 기호 자체를 각도를 크게 하라는 뜻이에요. 각도를 크게 해서 이 기호와 이 기호는 다르다. 얘를 뭐 45도 했으면 뭐 90도로 한다든지 해주고요. 바로 옆에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교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교정된 부분도 다시 교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문서의 수정을 위한 교정부호의 표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문서의 내용과 혼동되지 않도록 글자 색과 동일한 색으로 표기한다. 동일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색, 빨간색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띄는 색깔로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교정부호의 올바른 사용법으로 옳지 않은 것. 교정부호가 부득이 겹칠 경우는 겹치는 각도를 최대한 작게 한다.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교정하는지를 알아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방법입니다. 문서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자신의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고, 쉽게 문서의 처리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간결해야 됩니다. 문체가 간결하고 긍정적으로 써야 되겠고요. 신속성, 어떤 표준적인 예문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경유되는 곳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송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경제성, 경비 절감이 돼야 되겠습니다. 보존성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역사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가능해야 되겠고, 긴 문장은 적당히 끊어서 작성해주고, 주어와 수로의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수식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주고요, 쉬운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문서 관리의 원칙인데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신속성. 신속성은 우리가 경유되는 것을 줄이고 빠르게 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다음은 문서 파일링의 도입 효과입니다. 자, 문서 파일링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필요한 문서를 빨리빨리 찾고요. 필요 없는 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문서를 정리해주고, 보관해주고, 폐기하는
그런 일련의 제도 자체를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효과는요, 신속한 검색이죠. 그리고 개방할 수 있고, 문서 관리를 명확할 수가 있고요. 원활한 정보 전달과 의사결정, 시공간이 절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 환경의 정리, 기록물의 효과적인 활용의 효과,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게 문서 파일링입니다. 그리고 이거 파일링 할 때요, 개인이 갖고 있거나 보관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서의 소재를 명시해줘야 돼요. 이거 어디 있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고요. 문서 검색이나, 이런 게 신속해야 되겠고,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는 적시에 폐기해야 돼요. 10년까지 보관한다. 그럼 10년 되면 폐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파일링하는 방법 자체를 표준화해서 그걸 기본 원칙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파일링 시스템의 도입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기록 활용에 대한 재비용이 증가된다. 아니죠. 이게 이제 시공간이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중 파일링 시스템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 시간과 공간이 최소화가 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종이로 했던 것을 이제는 파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다 보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빨리빨리 찾을 수도 있고 공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 정리법. 문서 정리하는 방법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크게 거래처별, 거래자나 거래 회사별로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하는 방법, 주제별, 문서의 주제에 따라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이나 범위에 따라서 하는 지역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문서 정리법에 대한 거와 그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문서 파일링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번호별 분류법은 업무 내용으로 참조되는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다. 번호는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숫자대로 1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호로 참조되는 경우는 좋겠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하는 문서 정리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같은 카테고리의 문서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다. 문서의 내용이, 분류가 여러 개인 경우 상호 참조 표시가 필요하다. 문서가 소분류로 구분되어 취급되는 경우에 많이 활용한다. 분류를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요, 큰 분류, 대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분류, 그 다음에 소분류 이렇게 주제를 결정을 해주고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우리 도서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총류, 사전 이런 것들 나타낼 때 많이 쓸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내는 분류법을 주제별 분류법. 그러니까 소, 대중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주제별 분류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관리입니다. 전자문서라는 것 자체는요,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가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을 하고 저장하고 송수신한 문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문서, 이런 것들은 다 송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전자문서가 됩니다. 자,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작성하겠다라고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전자문서 시스템상에서 언제든지 자동으로 표시되고 담당자는 메일로 공람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제권자는 전자문서의 서명란에 서명을 하고요.
결제받으면 문서가 성립이 되고요. 문서의 효력은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이 될 때부터 발생을 합니다.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한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는 그 밖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이제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전자문서는 공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였다는 기록을 업무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 상에서 수동으로 표시하며 담당자는 메일로 공람 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자동으로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EDI, 전자적인 데이터 교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입니다. EDI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이제 상호 교환되는 문서, 전자문서도 이제 EDI의 한 종류가, 전자문서 안에 이제 우리가 EDI가 있는 거죠. 표준화된 양식과 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전자적인 신호로 바꿔서 컴퓨터에 도입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의 집합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EDI로 작성된 문서 자체는요, 전자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장 공간의 낭비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요. 접근 권한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자적인 거니까 누구나 이제 암호를 걸지 않았을 경우는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EDI의 3대 구성 요소 기억하세요. EDI의 표준이 있을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라 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 시스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이 있을 거고, 이것을 이제 네트워크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밴과 같은 통신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EDI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그 표준화된 양식이에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입니다. 기업 간의 데이터 교환 이런 것들도 쓰고요. 메시지들을 이제 암호화하거나 해독할 때도 쓰고 해독할 수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 할 때도 우리가 문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들 다 EDI 문서가 되겠습니다. EDI의 구성 요소에는 EDI 표준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서가 아니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고 통신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또는 이렇게 설명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조직 간에 통용되는 문서 정보를 종이로 된 서식 대신에 컴퓨터 간에 표준화된 포맷과 코드 체계를 이용해서 문서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문서의 표준화를 전제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기업과 개인 간에 어떤 전자상거래를 했을 때 영수증 날라오잖아요. 이런 것들 다 표준화된 어떤 EDI의 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EDI의 정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작성입니다. 공문서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이제 공무상으로 작성된 문서예요.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죠. 근데 이제 행정기관이 작성한 문서나 접수한 문서는 다 공문서가 됩니다. 공문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문, 본문, 결문. 요거 구성 요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문에는 행정기관명이 맨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뭐 행정자치부 이런 식으로 기관명이 들어가 있고요. 수신란 누가 수신하는지 담당 어디를 걸쳐서 수신하는지 수신란 요두 개가 두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본문부터 주제가 들어가는 거죠. 제목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그다음에 그 본문에 대한 그거에 대한 내용 부침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본문입니다. 나머지 발신을 주는 곳이죠.
그다음에 기안자, 검토자, 지기 등등 이런 것들은 다 결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두문하고 본문만 기억을 하세요. 행정기관명, 그다음에 수신란, 요거는 두문, 본문은 제목, 내용, 부침, 나머진 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문을 외우시기보다는 요두 개를 외우면 나머진 결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공문서 구성에서 두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행정기관명하고 수신, 경유가 있을 땐 경유도 있어요. 어디 어디를 거쳐간다는 게 경유예요. 그거가 두문이라고 했습니다. 제목 같은 경우는 본문이죠. 나머지 뭐 시행일자라든지 발신명의 이런 것들은 이제 결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문에는 행정기관명 수신란, 본문에는 제목 내용 붙임, 나머진 결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그러면 두문하고 본문에 있는 걸 찾아내면 되죠. 그래서 붙임 같은 경우는 본문에 해당이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문서의 발송과 효력입니다. 자, 공공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고요. 그 기한 만들 때는요,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처리과에서 접수하고 처리해서 발송을 합니다. 두개 이상의 행정기관의 장이 결재를 요구하는 그런 문서는 그 문서를 처리하는 그 주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한을 해주면 돼요. 결재권자가 두 명이라면 처리를 하는 그 기관에서 기한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명을 해서 하면 결재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즉시 처리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팩스라든지 전자우편 이것들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해주고, 수신자의 컴퓨터에 이제 등록이 되면 이제 그 받은 걸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중요한 문서다라고 했을 땐 등기우편으로도 발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인편이나 우편, 팩스로도 발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를 수신, 발신하는 경우에 문서의 보안, 이거에 아주 주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문서의 효력은 일반 문서는 수신자한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시고요. 전자문서다 할 때는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될 때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공문서의 발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나 팩스로는 발송할 수 없다. 팩스로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문서의 결재와 서명입니다. 자, 전결이다라고 한다면은요,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장이 결재할 수 없을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행하는 결재를 전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결은 결재권자가 이렇게 뭐 휴가나 출장 이렇게 결재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리한다. 그래서 대결입니다. 사후보고는요, 대결한 문서 중에서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요, 다시 결재권자한테 사후보고하는 걸 사후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인은요, 행정기관이 이렇게 도장을 가로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띄게 되면은 밑에 무슨 무슨 구청장 이런 식으로 기관에 발생한 도장, 가로로 이제 작성이 되고요. 그 끝자에, 끝자가 인형의 중앙에 오도록 찍고요. 종류에는, 청인, 직인, 이미지 관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간인은, 무슨 계약서나 이런 거 작성을 할 때요. 여러 페이지다 했을 땐 페이지를 이렇게 접어서,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찍는 걸 간인이다라고 합니다. 문서의 앞장과 뒷장에 걸쳐서 찍어주는 행위예요. 그다음에 서명은 기한자나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공문서의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으로 전자서명은 전자적인 형태로 서명을 합니다. 자, 다음 중 행정 업무의 규정에서 용어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전자 이미지 서명, 그러면은요, 기한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이런 발신 명의 전자 문서장에서 전자적인 이미지, 이미지 형태로 자기 성명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자 서명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형태로 하는 거고요. 행정 전자 서명이다라고 한다면, 공문서에 이제 자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자 서명이니까 전자적인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